미쳐 쓰레기 개체약 부감. 아 지금 좀 배부른데. 뭐냐고? 배스킨 라빈스. 누구 생일이냐고? 아 그게 아니고 배스킨 라빈스에서 민트 초코 있잖아. 여러분들이 맨날 얘기하는 건 민트 초코더라고. 그냥 민트가 아니고 민트 초코는 다르다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고. 민초가 어떤 건지. 이건가요? 이게 민초인가요? 아 마침 오늘 풍수데스크에서 민초 얘기 나왔던데.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이요?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은 제가 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 민초 먹으려면 그냥 양치를 하세요. 예?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안 먹어봤더라고. 민트는 먹었거든. 그냥 민트는. 민트 초코 먹어보고 평가하겠습니다. 민트 초코 맞아요 이거? 생긴 게 일단 치약 냄새 나는데. 민초라니 형님 베라이 진정한 맛이 뭔지 알게 되셨군요. 아 객관적으로 먹자. 객관적으로. 객관적으로. 아 편견 버려. 편견 저는 버리고. 민초단입니다. 편견을 버리고 먹을게요. 처음 딱 느낌 생각은 이 생각이 들었어요. 무슨 연고 같은 거 먹는 느낌이야. 무슨 피부에 뭐 났을 때 그런 연고 바셀린 뭐 이런 걸 뭐라 그러지? 그 스테로이드 연고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편견인 것 같아요. 좀 더 먹어볼게요. 초콜릿에 치약 발라 먹는 맛 아닌가요? 아 근데 아니 생각보다 괜찮네요. 원래 옛날에 내가 다른 거 먹었던 민트는 다른 건가 봐. 그건 민초가 아니고 민트인가 봐. 아마 초코 때문에 그런 것 같아. 초코 때문에. 초코의 맛이랑 섞여가지고 뭔가 오묘해. 이게 똥인지. 네 맛있었습니다. 형 나 20년 민초단이었는데 남자한테 안 좋다고 해서 끊었어. 이게 남자한테 안 좋다고? 아 정력이 안 좋아?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. 야 무슨 아이스크림에 뭐 정력 같은 게 어딨어. 역시 헛소문 퍼뜨리네 이거. 응? 어젠 루머 퍼뜨리고 있어. 아 무슨 아이스크림에 무슨 정력 이런 거 처음 들어본다. 무슨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걸 즐겨 먹었다고? 아 그냥 헛소리 하지 마시고. 편견을 버리고 물론 아이스크림을 버려야겠지. 편견을 버리고 먹으면 일단 그렇게 치약 맛은 안 나요. 만약에 치약 맛이라고 우기려고 하면 약간 어린이 치약 맛. 숟가락에 부른 양이 적어진다. 아니 보셨나? 치약 맛이 아니고 그거 그 맛 나요. 버리고 듬뿍 프레시 민트 스피아 민트 어 럭데껌 있잖아. 아 그 껌만 나 껌만. 아 그것도 민트구나. 근데 내 기억에 민트랑은 맛이 좀 달라요. 내가 먹었던 민트는 진짜 민트만 있어서 그런가 봐. 민초랑 쿠엔크랑 아, 선택하라고? 비슷한 것 같아요. 둘 다 별로야. 편견을 버려 솔직히 맛있자. 아, 둘 다 별로야. 별미라고 생각해봐. 비슷한 느낌이야. 아무래도 이것도 이 초코가 이렇게 박혀 있어서 이렇게 좀 초코가 섞여 있는 게 싫어하는 건가 나는? 응? 다 먹었습니다. 이걸 싸놓고 나중에 먹을게. 지금 배가 좀 불러가지고 넣어놓고 이따가 새벽에 좀 당 떨어지면 그때 먹는 걸로 할게요. 쿠엔크처럼 맛없나요? 아니 치약 맛 안 난다고 이거. 잘 먹었습니다. 네. 이렇게 민초단에게 굴복하는 거야? 형 소신 어디 갔어? 뭘 굴복해? 별로라고.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. 여러분들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별로입니다. 별로인데 생각보다 별로가 아니다. 최악을 10이라고 가정했을 시 10일 줄 알았는데 실제로 먹어보니까 한 7, 8 정도밖에 안 돼. 최악은 아니야. 그냥 악이야. 그냥 별로다. 형 지금 맛없는 거 차마 맛없다 못하고 맛이 참 재밌다고 말하는 백종원 아저씨 같다. 아 맛이 참 재밌다고. 높으면 맛있다는 명언마저 부셔버리는 민트 초코. 민심을 잡으려고 애쓰는 거라고. 뭔 민심. 아니 민트 초코의 민심을 내가 신경 쓴다고? 뭔 소리야. 그냥 별로라고. 민트가 치약 맛인 게 아니라 치약이 민트 맛이 나는 겁니다. 아니 치약 맛이 안 나요 여러분들. 치약 맛이 민트만 먹으면 엄청나는데 이 민트 초코는 그 맛이 좀 별로 안 나. 헛소리는... 그냥 민트 먹어보셨어요? 그냥 민트만 있는 민트 아이스크림이 있었어. 그건 진짜 치약이었는데
민트 초코는 그 초코가 그 맛을 중화시켜. 그래서 아무래도 초코가 불쌍하달까? 초코야. 초코야. 왜 거기 들어갔니? 형님 민초 어그로 장난 아닙니다. 민초 딱 뜨자마자 도네가 쏟아집니다. 아 그러게. 아 괜찮은데. 아 이거 혹시 내일도 한번 먹어야 되나? 이게 왜냐면 민초 반대파들도 있으니까. 말해! 맛이 없다고 말하라고! 부원장님 왜 눈치를 보십니까? 왜 맛이 없다고 말 못합니까? 나 별로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왜? 뭐 어떻게 더 얘기하라니까? 민초 쓰레기 개체야 두감! 이래야 된다는 거야 뭐야? 어 그냥 별로라고 얘기했는데 마음을 얘기했는데 왜 못 알아듣고 어떻게까지 얘기하라는 거야? 형 민초는 본색을 드러냈다고? 뭔 소리야? 아무튼 뭐 내가 생각할 것만큼 최악은 아니었는데 별로긴 합니다. 돈 주고 사 먹진 않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옛날 발언을 처리하겠습니다. 옛날엔 이랬거든요. 돈을 나한테 줘야 된다. 민트 초코를 먹이려면. 그 정도는 아니에요. 그냥 저한테 민트 초코를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냥 굳이 먹고 싶진 않아요. 맛은 없어요. 별로예요. 아무튼 다음에는 하와이안 피자를 한번 노려보는. 하와이안 피자 몇 번 먹어봤는데 나쁘지 않던데.